누가 제일 잘생겼어? 딱 봤을 때. 솔직하게? 어. 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나야. 나야. 오 맞아. 아니, 요정 요정! 아니 아니. 어이, 요정님! 나는 항상 근데 그거 촬영할 때 억울했어 되게. 왜? 아니 거기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지 멋있는 척하고 존나. 맞아. 근데 거기서 분위기 메이커는 정민이야. 그러니까 이쁜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다 존나 이렇게 과묵한 척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나는 항상 억울한 거야. 내가 거기서 이제 막 조금 해도 웃기고 이런 사람이 나는 그래도 내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뭔가 이게 망하는 것보다는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시청률 잘 나오고. 그래서 나는 이 프로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망가지는 것도 내가 자처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런 모습만 나가다 보니까 약간 나는 잘생긴 사람에서 제외되는 느낌이. 난 살짝 그때 이미지가 막 까불까불하고. 어 맞아. 그래서 그런 거기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당장 맞은 스타일이었어. 그냥 여기서 제일 그래도 얼굴은 작고 여기서 그래도 키는 제일 크다 막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딱 촬영 방송 화면 나가면은 작나 봐. 화면 나가, 아니 지효 형이 나보다 커. 근데 이렇게 딱 화면 나가면은 막 내가 얼굴 제일 막 작은 게 부각이 안 되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뭔가 나는 되게 화면빨이 안 받는구나 이러면서도 좀 막 억울하고 그랬었어. 근데 사실 내가 제일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구라야. 왜냐면은 사실 지효 형이 잘생겼어. 커. 지효 형이랑 나랑은 부류가 달라 이러면서 혼자 나를 위로한 거지. 그러니까 지효 형은 남자빠고 멋있는 스타일이고 나는 약간 말한 것처럼 꽃미남가니까 나랑 지효 형은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약간 이러면서 그러면 조금 합리화를 같은 과 얼짱은 누구 있어? 솔직히 나 그건 당당히 말해줘. 우리 과에서는 내가 1등이었어. 아니 그 과에 속해 있는 얼짱들이 누구였냐고. 만화트나 꽃미남과 뭐 남수도 있었고 뭐 민준이도 있었고 강민준 뭐 형석이도 있었고 박형 그분 너는 박형석. 그래. 아 약간 꽃미남과도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는 솔직히 1등이라고 생각해. 애들은 좀 약간 내추럴하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이렇게 쏟아붓고 했으니까 그런 네. 버프를 받은 거지. 페이스. 그 거기 맨 처음에 나갈 때부터 하고 나갔어. 나 그냥 인터넷에만 사는 신비주의로 남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거기 나 친구들이 막 나갔는데 나갔다 와서 애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일이 막 엄청 많이 생기고 인생이 막 뒤바뀌더라고. 촬영하던 애인데 어느 순간부터 촬영장에 오던 대우가 달라져.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얘가 그 나갔다 오더니 막 촬영장에서 아주 공주님이고 왕자님이야. 그리고 막 페이도 나랑 원래 같이 돈을 받았었는데 페이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막 그죠? 그럼 뽀에 나갔어? 그리고 그래도 내가 거절하다가 결국에 쓰리 할 때 성형과에서 협찬이 들어와. 그죠? 이거다!